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IBM 데이터 앤 AI 서비스를 맡고 있는 한선호 상무라고 합니다. IBM이 인공지능 왓슨을 가지고 한국에 이제 상륙시킨 지도 벌써 5년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무수한 많은 프로젝트들을 저희 팀이 해왔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콜센터, 아마 지난주에 저희 웨비나를 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AI 음성봇에 대해서 실제 구축 경험과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좀 많은 고객분들한테 사전적인 질문을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한 7가지 영역에 대해서 주요 질문을 좀 받아왔고,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같이 공유해 나가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먼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고객들이 AI 음성봇을 도입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도입을 통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음성봇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실제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가지는 이제 내부 운영의 효과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고객 서비스는 기존의 콜센터에서도 이제 ARS 서비스의 자동화라든가 상담원 서비스를 통해 하고 계신데, 아마도 이제 AI 음성봇의 가장 핵심은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업무라고 하는 거에 더해서 어떻게 보면 업무 처리를 완료해 나가는 그런 업무들을 어떻게 하면 음성을 통해서 할까가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단순한 답들은 이미 챗봇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금융기관이라든가 기타 산업마다 고객 서비스 응대를 하고 계신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야 되는, 이를테면 카드 업무에 있어서의 선결제 업무라든가, 보험사 업무에 있어서 뭐 긴급 출동 서비스, 완전 판매 모니터링과 같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서비스들은 어떻게 보면 채팅과 같은 서비스 방식으로 인터랙션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면 고객들에게 많은 피곤함을 줄수 있죠. 이런 것들을 대화 형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한 번에 완료시킬 수 있는 형태 서비스가 아마도 이제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많은 만족감을 줄수 있다고 저희가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시작하게 된것 같고요. 두 번째는 콜센터 운영 측면입니다. 콜센터 운영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상담사 서비스로 어떻게 보면 ARS 같은 서비스 자동화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효율화시켜 오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마다 이제 산업마다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보험 업무 같은 경우는 되게 시즌얼한 특징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곧 다가오는 겨울에 저희가 눈이 많이 내리거나 했을 때 이제 긴급출동 서비스들을 위해서 콜센터 폭주하게 되죠. 이럴 경우에 추가적인 인력을 또 고용해서 활용한다기보다는 음성봇 서비스를 통해서 단순하지만 이벤트하게 많이 일어난 업무들을 대체 처리할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비용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최근 했던 저희가 이제 뭐 카드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결제라는 서비스를 진행했는데, 이유는 음성 상담 서비스를 요구하는 대부분의 업무 중에 70% 이상이 이제 선결제에 관련된 업무 요청이었습니다. 이런 업무들이 실제로 보면 한 2, 3분 정도 대기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가져가는 서비스들을 실제 고객 입장에서 되게 단순한 음성 형태 서비스로 실제 처리를 하다 보면 고객 역시도 목표를 한30% 정도 이상의 효과를 콜 디플리션 예상하셨는데, 현재 보면 한35% 이상의 목표를 이제 성취하고 계신 형태로 내부 업무의 효과를 효율적으로 바꿔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아마 질문을 보면 인공지능 STT, 뭐 왓슨 어시스턴트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실제 STT라고 하는 부분, 뭐 스피치 텍스트라는 것은 사실은 한국에서 되게 다양한 업무의 콜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비즈니스 쪽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이미 한 7, 8년 정도 아마 국내 솔루션, 다양한 STT 솔루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AI 음성보호 서비스에서 STT와 대화형 서비스, 예를 들면 왓슨 어시스턴트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는 부분의 가장 핵심은 아마도 학습인 것 같아요. 학습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저희가 키워드라든가 롤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는 이제 어떤 STT 모델을 가지고 활용할 경우에는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 기학습된 데이터를 많이 활용해서 빨리 말을 알아듣는다고 이제 할수 있는데, 실제 저희가 프로젝트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프로젝트 안에서 보면 고객이 갖고 있는 서비스 업무 안에서의 되게 특화되어 있는 용어라든가 이런 추가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관건이었어요.
게다가 실제 데이터가 많은 것 같지만 실제 트레이닝할 수 있는 데이터는 매우 한정적인, 그리고 시간도 매우 제한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반의 SDT를 활용해야지만 그 시간을 단축시키고 스몰 데이터로 러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빨리 증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몰 데이터 학습이 되게 중요하고, 또 특히나 빠른 시간 안에 고객들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커스텀 모델로 빨리 학습시켜서 이제 서비스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배경하에 실시간 SDT 솔루션이라 하면 두 가지 훈련이 방법이 가능해야 돼요. 하나는 LM이라고 하는 랭귀지 모델링, 그 다음에 이제 AM이라고 하는 어쿠스틱 모델링,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사투리도 알아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두 가지가 병행돼서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또 굉장히 스페시픽한 업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 업무 같은 게 차량 번호가 될 수도 있고, 이를테면 일반적인 금융 업무에서는 개인 인증을 위한 생년월일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카페테리아나 무슨 매장에서 물건 구매하실 때 포인트 적립 위해서 전화번호를 직원들한테 불러주시죠. 그럴 때 사실은 직원들이 한 번에 알아듣고 못하는 경우 되게 많을 거예요. 사람도 우리가 불러주는 숫자에 대한 것들 인식이 떨어지듯이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커스텀 모델로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강화학습을 하는 형태가 병행되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키워드나 롤베이스 SDT보다 인공지능 기반 SDT가 굉장히 중요하다, 실시간 SDT가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왓슨 어시스턴트 갑자기 왜 뜬금없이 튀어나오느냐, 음성 보신데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SDT를 아무리 강화학습을 해서 훈련하더라도 사실은 일관되게 틀리게 전사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라든가 새로운 신조어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기존의 대화형 서비스인 왓슨 어시스턴트 자체도 사실은 고객의 의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머신러닝 베이스 엔진이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일관되게 잘못 떨어뜨린 전사도 왓슨 어시스턴트가 받아서 흔히 얘기하는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상호 보완적인 훈련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SDT 기반, 인공지능 SDT 기반, 그 다음에 왓슨 어시스턴트가 상호 보완적으로 훈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볼까요? 세 번째 질문은 대화 설계가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도 어느 정도는 AI를 프로젝트 해보신 분들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챗봇이라는 서비스들을 많은 산업에서 쓰고 계신데, 챗봇 서비스를 하다 보면 고객과의 대화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대화 설계를 합니다. 우리가 챗봇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전체가 다 인공지능 영역이 될 수는 없어요. 말을 알아듣고, 그 다음에 거기 말 속에 있는 의도와 용어를 알아듣는 건 제가 인공지능 방식으로 하지만, 고객과의 대화를 흘려보내는 방식은 철저하게 그 기업에서 그들의 고객에게 이제 대화 서비스를 해나가기 위한 방식 시나리오에 룰 베이스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룰에 대한 대화 설계는 챗봇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고객의 요청을 빨리 리액티브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말을 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고객이 요청한 말을 빨리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오픈 퀘스천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대응할 건지, A를 물어보다가 B를 물어보고 갑자기 G를 물어봐도 답을 할수 있는 형태의 대화 설계에 만들어 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대화 설계는 상담에서 출발해서 조회 서비스를 할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처리를 해나가는 그런 단계적인 발전의 진화 과정을 가져왔다고 볼수 있고요. 음성봇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음성봇은 어떻게 보면 인입된 고객의 의도가 굉장히 명확해요. 난 성결제 해줘, 나는 예를 들면 긴급 출동 차량을 보내줘 라고 하는 형태로 인입의 의도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단계로 원래 걸쳐왔던 업무 프로세스를 되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데 시나리오가 굉장히 주력됐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확산 측면에서도 주제 영역은 정해놓고 그 주제 영역에서 단계적으로 주제를 확산해 나가는 형태로 다이얼로그 설계까지 변경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객이 말할 때그 주제 안에서 어떻게 틀지 몰라요. 그래서 고객을 어떻게 끌고 나가나, 이렇게 고객과의 대화를 마무리해 나가는 대화 설계를 굉장히 복잡도가 높게끔 준비를 시켰다가 고객과의 대화를 마무리해 나가는 형태가 아마도 이제 대화 설계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이제 학습 역량, 학습은 어떻게 과연 하고, 그다음에 그런 학습 과정에서 고객이, 저희 팀이 프로젝트 끝나고 나가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 역량들을 내재화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그 학습 역량 내재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꼭 비단 AI 음성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 있었던 다양한 챗봇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 디스커버리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늘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AI는 특정인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고객분들이 계속 살아 숨쉬는 AI를 만들어가고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가시는 측면이 되게 강한데요. 일단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학습 역량 내재화는 크게 세 단계별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이건 되게 시계열적인 건데 첫 번째는 학습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SI 프로젝트들은 고객분들이 이런 프로젝트 스코프를 주고 하시면 저희들이 그냥 가서 개발을 하고 고객 사이에 PM 정도 되는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만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데 AI 프로젝트는 굉장히 달라요. AI 프로젝트 실제 고객사에 있는 현업, 그다음에 고객사에 있는 IT 분들이 같이 저희들 프로젝트팀과 페어링이 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인공지능을 어떻게 학습시키는지, 그다음에 인공지능에서 어떤 서비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펼쳐 나갈 것인지를 이제 같이 설계하고 구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모든 프로젝트 기, 전 프로젝트 기간에 페어링 돼서 같이 진행을 하신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기간 안에 최소한 그 단위 팀별로의 현업분들 혹은 단위 팀별로의 IT 분들이 들어오셔서 같이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내재화가 되는 게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프로젝트는 SI 프로젝트는 딱 컷오버를 하면은 모든 시스템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쭉 돌아가는 것들은 아니에요. 고객하고 인터랙션하는 서비스, 그게 내부 고객이든 외부 고객이든 간에 서비스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또 시나리오를 확산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병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저희가 오픈하게 되면 이른바 이제 저희가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혹은 새로운 표현을 가르쳐 줘야 된다 했을 때 계속해서 개선의 활동을 가져가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개선 포인트 말고 변화 관리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변화 관리라는 포인트는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서비스하면 고객이 이렇게 응대할 거야? 그랬을 땐또 이렇게 대응해야 되라는 가설에 의해서 되게 많은 준비에 의해서 가설에 의해서 서비스 정의를 하게 되는데 실제 수많은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다 보면 되게 다양한 형태의 피드백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때로는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 이런 서비스는 왜 하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거는 인공지능 학습하는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객한테 서비스 접근을 다르게 할 건지에 대한 이제 변화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나리오를 바꿔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표현을 바꿔나가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바꿔나가면서 고객 변화 관리를 통해서 또 역시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제 수정해 나가는 작업들을 이제 반복한다고 볼수 있어요. 이 일련의 과정도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하면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역량이 또 학습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은 이제 아마 시장에서 AI 프로젝트를 하신 고객분들은 대부분 이제 공감하시는 부분인데 솔루션 검토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내부의 전담 조직이다라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AI 전담 조직을 잘 구성해서 그 조직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서비스 기획을 해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영역 외에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지를 이제 고민하시고 기획하고 개발해 나가는 역량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학습시키는지, 그 다음에 시나리오 설계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프로젝트 간의 페어링에 대한 내재화가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서비스를 오픈하고 나서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아보시면서 우리 스스로 서비스 개선을 어떻게 하고, 시나리오 설계를 어떻게 바꿔볼지에 대한 어떤 그 변화 관리에 대한 역량이 드러나시는 거고, 이후에는 스스로가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척하고 개발해 나가는, 기획해 나가는 과정들을 하실 수 있는 과정의 내재화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일반적인 프로덕션 서비스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 역량들을 내재화시켜드릴 수 있는 형태의 이제 전문가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기도 하고 국내에 왔으니 디플로이드 됐던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전문가 서비스를 바탕으로 스스로 조금씩 역량들을 키워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가볼까요? 다음 질문은 클라우드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2018년까지는 저희가 늘상 얘기하는 게 클라우드 쓰셔야 됩니다였어요. 클라우드 쓰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최신의 기술들을 가져다가 여러 고객단에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AI라는 자체가 이제 AI 플랫폼, 왓슨 플랫폼 기반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월 단위로 새로운 형태의 개선 포인트들을 고객분들이 같이 공유하셨고, 또 때로는 그런 새로운 업데이트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레이티스 버전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아마도 이거는 저희들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저희들 입장이 아니라 고객분들의 요구가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특히나 금융이랑 공공기관의 요건들이 가장 강했고, 바로 이제 데이터 시큐리티 이슈가 생긴 겁니다. 저희가 실제 데이터 학습을 시켜서 고객을 서비스하는 게 인공지능의 가장 큰 메커니즘이다 보니까 학습을 시키는 데이터에 대한 시큐리티가 이제 클라우드로 가는 것들이 매우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실제 IBM 글로벌에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가 됐었고, 결국 이제 올 초에 저희가 이제 왓슨 애니웨어라는 것들이 발표가 됩니다. 왓슨 애니웨어란 말 그냥 말 그대로 퍼블릭에 있는 IBM 클라우드 플랫폼을 쓰셔도 좋고요. 원하시면 고객사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실제 설치하고 그 위에 왓슨을 설치형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또는 IBM 클라우드가 아닌 뭐 저희 경쟁사인 아마존이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위에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왓슨을 설치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캐치플레이스 왓슨 애니웨어가 발표가 됐고, 실제 단위 왓슨 제품들이 고객사의 설치형 형태로 저희가 어나운스가 됐고, 실제 올해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설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또 상충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금융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 클라우드 이용 발전법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레귤레이션들을 특정 가버넌스를 정해서 그 안에 테두리에 들어올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써도 된다라고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IBM 클라우드도 어떻게 보면 ISMS라는 국내 인증을 저희가 절차를 통과했기 때문에 규정상은 전혀 이슈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상 여러 가지 비용 효과적인 부분 등등을 고려했을 때 클라우드와 그다음에 설치형 왓슨을 같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음성 오늘은 음성본 얘기니까요. 음성본으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두께 보면 인공지능 기술에서는 이제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왓슨 STT 솔루션, 그다음에 그 대화를 이해하고 답변을 끌어다 줄수 있는 왓슨 어시스턴트, 그다음 TTS 같은 솔루션들이 같이 이제 혼용이 되는데, STT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이전 받쳐법이 이제 저희 통과되고 클라우드 활성화한다 하더라도 고객의 보이스 데이터가 이제 바이오메트릭 데이터로 저희가 시큐어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고객 사이드 설치를 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제안을 드리고 있고, 왓슨 어시스턴트 같은 고객의 의도 파악을 해서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과거에도 민감한 개인정보들은 고객 시스템 안에서 마스킹 처리가 됐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흘러가는 정보는 없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사실 비용 효과적으로 보면 클라우드 관점에서 왓슨 어시스턴트를 쓰실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정한 내부 고객 업무에 대해 시큐어된 데이터를 활용하실 경우에만 실제 설치형 왓슨 어시스턴트가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금융 고객분들도 어떤 고객분들은 STT는 당연히 온프렘, 하지만 왓슨 어시스턴트는 클라우드 또는 온프렘, 뭐 다양한 형태의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시면 저희 이제 컨설턴트나 세일즈 분들이 가서 구체적인 고객 요건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 가볼까요? 다음 질문은 콜센터와 레가시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어떤 연계 시스템적인 연계를 고려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AI 음성봇이라는 서비스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말 그대로 저희 팀은 이제 데이터 앤 AI 팀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고객 요건에 의해서 콜센터를 많이 들어왔는데, 콜센터는 보면 그 콜센터 장비에 자체가 IT 시스템과 되게 다른 프로토콜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CTI나 PDS 되게 다양한 형태들이 서로 간에 되게 하드리 커플드 되어 있는 형태의 인프라 연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과 어떻게 보면 AI와 또 기존의 IT 시스템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하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존의 IT 하시는 분들이 콜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이해도와 지식을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측면에서 보면 혹은 시스템 연계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고객한테 시나리오적으로 서비스해야 하는 측면에서 어떤 데이터를 어떤 레거시 시스템 혹은 콜센터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연계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 과정은 실제 서비스 시나리오를 저희가 정의할 때 많이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별 질문 리스트를 끌어오는 API를 연계한다든가, 혹은 고객과의 상담에서 이제 모니터링하는 진행 단계들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것들을 시스템에서 API 형태를 끌어온다든가, 때로는 로그 관리 정보 같은 것들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콜센터 시스템과 IT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들을 사전에 정의하고 연계하는 게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이 지난 올해만 벌써 이제 AI 음성봇의 프로젝트를 세번 했어요. 저희가 이제
POC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프로덕션을 보면 세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되게 다양한 콜센터 환경들을 저희가 접목해봤던 것 같습니다. 아예 별도의 ARS 형태를 구성해서 갔던 경우도 있고, 기존의 ARS에 합쳐서 연동했던 형태도 있고, 이제 별도의 콜센터 시스템 하나의 셋을 만들어놓고 연계했던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이 아무래도 저희가 아마 새로 시작하신 고객분들한테 콜센터 입문 환경을 알려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질의응답은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곱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이건 아마도 지금 프로젝트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과연 이제 실제 제가 AI 음성봇 서비스를 하고 나면 어떻게 운영 지표를 정의하고 또 관리해 나갈 것인가? 또는 뭐 사용자들 간 이질감은 없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운영 지표에서 첫 번째는 이제 서비스 퀄리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음성봇 서비스라는 게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해보니까 서비스 퀄리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저희가 손해보험사 서비스를 뭐 파일럿 단계 오픈하고 이제 전체 그랜드 오픈을 했는데 되게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의 고객 경험을 봤어요. 하나는 뭐 AI 음성봇입니다라고 이제 멘트가 나가자마자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는 고객도 봤고, 또한 경우는 분명히 AI 음성봇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으로 착각하셔서 내가 지금 굉장히 바쁜데 나중에 전화해 줄수 없냐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 고객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고객이 이걸 어떻게 본인의 업무를 완료하는데 잘 활용할 건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인식률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훈련을 시키면서 STT든, 그다음에 실제, 왓슨 어시스트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 요건들을 처리해 나가는 인식률이 되게 중요한 활동의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역량 내재화에도 들어와 있었던 부분인데, 고객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나리오적으로 어떻게 변화갈 일을 해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AI적인 트레이닝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발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요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최종적으로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인익률을 어떻게 늘리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의도했던 고객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를 얼마큼 늘려서 이게 실제 고객 내부적으로 있는 KPI인 생산성을 향상시키느냐에 대해 아주 직결된 것 같아요. 운영 지표는 사실은 고객마다 가지고 계신 지표가 다르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미 현재도 자동화 형태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는 ARS, 어쨌든 ARS 시스템과 상담사의 포션들을 나눠서 보고 계세요. 이를테면 저희가 했던 고객사 같은 경우는 ARS 포션이 현재는 한 30%, 그다음에 상담사에서 처리하는 포션이 한70% 되셨다라고 보면, 상담사가 처리했던 70% 중에서 한 30%를 예를 들면 AI 음성봇이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대략적인 목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일럿 오픈을 했을 때 실제 처리를 뭐 10%에서 12%, 15% 하면서 쭉한달 정도 진행을 하다가 한달 만에 이제 35%까지를 넘어서는 결과를 보이면서 실제로 처리하는 인식률과 처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향상이 되면서 운영 지표를 통과하고 그 형태를 지금 관리해 나가는 모멘텀에 있고요. 또 하나는 병행해서 중요한 거는 고객의 만족도인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목표했던 처리율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사실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고객분들이 과거에 받았던 서비스 대비 얼마나 더 만족하고 서비스를 진행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도 아주 별도로 지금 조사를 하면서 별도의 고객 만족도 매트릭스도 같이 균형감 있게 가시는 게 하나의 케이스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또 하나 진행했던 카드 회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전체 콜 볼륨 중에서 70% 이상이 특정 서비스 영역, 선결제라는 서비스 영역이었고, 그 서비스를 받아다가 이제 AI 보이스봇이 얼마만큼 콜 디플렉션을 가져올 수 있는 거냐가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콜 디플렉션 만차는 이제 인입 자체를 상담사로 안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타겟 목표를 30% 정도 마찬가지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35% 정도 수준에서 관리를 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카드사도 단순히 콜 디플렉션 외에 고객 만족도를 병행해서 검토하시면서 어떤 어떻게 보면 고객 만족도와 처리에 대한 효과 생산성을 같이 밸런싱해 나가실 것 같아요. 뭐 빠르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그 주로 준비했던 7가지 키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럼 이제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셨던 분들이 질문을 좀몇 가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몰랐네요. 첫 번째 질문은 AI와 관련된 솔루션인 이미 업종을 막론하고 시중에 많이 공유되어 있는데요. 차별적 AI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65세 이상 고객만의 AI 시스템 운영 등등.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AI 관련된 솔루션이 아마 이미 업종을 막론하고 되게 많이 공유가 돼 있죠. 근데 이제 하나는 좋은 부분과 안 좋은 부분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안 좋은 거 먼저 말씀드리면, 과거에 이제 저희가 지난 한 2, 3년 동안 반복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고객분들 드리고 있는데, 국내 AI 시장은 사실 조금 다른 기술의 발전에 비해서 조금 더뎠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빅데이터니 IoT니 수많은 기술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소개됐을 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가장 빠른 어떤 어드밴스를 가져가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가장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을 기업의 업무에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AI는 사실 좀 많이 늦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AI가 활성화된다고 다시 좀 저희가 생각할 때쯤에 돼서 화두를 쳤던 컨셉이 챗봇이죠. 챗봇을 가지고 채팅 형태 서비스를 마치 인공지능이 한다라는 형태의 솔루션들이 많이 출시가 됐는데, 실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실제 인공지능이 움직여서 학습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검색 엔진 기반의 키워드들을 매핑해서 룰로 짜서 만들어진 형태의 솔루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냐면, 이미 그런 룰 베이스에 대한 패턴들은 새로운 AI 솔루션 기술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도 있었던 기술들이거든요. 어차피 결과적으로 둘다 되는 거니까 다 된다라고 볼수 있는데, 중요한 건 AI가 가져오는 가장 큰 마켓의 변화는 어떤 IT 개발자들이 모든 것들을 코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업 사람들이 AI 기술을 쉽게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빨리빨리 만들어가고 그것이 학습에 이어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들인데, 일반적인 과거의 코딩 방식은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룰베이스라든가 이런 형태의 챗봇이 만들어지면 그것들을 현업에서 쉽게 서비스 확대할 수는 없게끔 돼 있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솔루션 측면에서도 되게 많은 인핸스먼트가 되게 필요했던 게 사실이고, 최근에 또 좋은 소식은 과거에 오히려 그런 검색 엔진 출발했던 솔루션들보다는 이제 본질적인 AI 머신러닝을 개발하고 그걸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시도되고 있는 걸 되게 많이 봤습니다. 특히 뭐 아카데미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되게 작은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 보면 우리가 또한번또 크로스 모멘텀을 한국 시장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말이 길었는데, 차별적 AI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실질적으로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AI 애플리케이션 영역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쪽은 이미 만들어진 AI가 아니라 상용화된 애플리케이션 AI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는 이제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나만의 AI를 만들어가는 그럴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이 가능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올해 들어와서의 왓슨의 가장 큰 패러다임 변화 중에 하나가 왓슨 애니웨어라를 말씀드렸죠. 근데 두 번째 또 패러다임이 이제 빌드 유어 AI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다양한 형태의 오픈소스 알고리즘을 가져다가 나만의 AI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실제 별도의 나만의 AI를 가지고 런타임까지를 고객사에 적용시켜 볼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덕트 라인업이 만들어졌고, 또세 번째는 AI가 확산되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꼭지 중에 하나가 AI가 만들어낸 결과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Trusted AI가 되게 세 번째 가장 신뢰인데, 지금 말씀 주신 질문이 차별적 AI인데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실제 AI가 만들어, 예를 들면 머신러닝이 만들어낸 결과를 어떻게 내가 믿고 업무에 적용할 것인가. 그동안에는 블랙박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비어스하게 써야 되는 업무에는 활용을 했지만, 사실은 아주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활용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마 시장의 클레임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영역들은 지난 2, 3년 내내 계속해서 스터디 됐고, 여러 업체들이 솔루션을 하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의 키 테크놀로지가 AI였고, AI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이제 클레임 오토메이션을 저희가 수행해 왔죠.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클레임 오토메이션을 머신러닝을 가지고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 아주 심플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로 결론이 나면 되게 이슈가 없어요. 하지만 지급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을 머신러닝이 만들었을 때는 고객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그 설명을 머신러닝이 이렇게 하래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머신러닝이 왜 그런 과정의 결과들을 만들어 나갔는지에 대한 익스플레이빌리티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익스플레이빌리티를 제공할 수 있는 AI를 위한 AI가 되게 시장이 필요했었고, 사실 저희가 올해 이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트러스티드 AI, 이제 왓슨 오픈 스케일입니다. 왓슨 오픈 스케일이 가져간 차별화된 AI 포인트는 결국은 AI 자체 가진 머신러닝의 정확도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페어니스 체크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바이어스가 있을 때는 특정 영역의 바이어스를 어떻게 디바이스 시킬 것인지, 그 다음에 그 AI가 만들어낸 정답에 대한 익스플레이빌리티를 제공하는 것까지를 가져가는 것이 이제 트러스티드 AI 영역이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다 보면 뭐 65세 이상 고객들만의 AI 시스템 이용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은 AI 엔진에 대한 기본 기술보다는 서비스 유스케이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쪽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가볼까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측면에서 IBM이 제공하는 서비스 장점이 뭐냐? 좋습니다. IBM은 이제 제가 데이터 앤 AI를 하고 있지만, IBM 클라우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환경, 이제 대부분 클라우드 환경 가기 때문에, 클라우드 플랫폼 IaaS 기반 위에 파스라고 하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 영역이 있고, 이 파스 영역에 다양한 분석 기반 툴, 그다음 DevOps 환경들을 저희가 또 같이 제공하고 있고요. 그 위에 실제 이제 AI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엔드투엔드 형태 컴포넌트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에서 원 아키텍처라고 하는 IaaS부터 파스, 그다음에 AI 서비스까지 SaaS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 보안 측면에서 핵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인 퍼블릭 클라우드는 사실 보안에 취약할 수 있죠. 취약할 수 있는데, 사실은 클라우드라고 해서 하나의 모습은 아닙니다. 클라우드 안에도 보면 되게 데디케이트 형태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되게 아이솔레이트된 프리미엄 형태의 저희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레벨을 어떻게 세팅하고 거기에 맞게끔 서비스를 선정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그런 걸 되게 하기 귀찮으면 사실 온프렘 환경을 하는 거죠. 하지만 또 온프렘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안에 취약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객사 가지고 계신 보안의 핵심 가버넌스가 어떤 건지를 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환경에 대한 구성을 만들어 가는 게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또 가볼까요? 이정우님이라는 분이 질문하셨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음성 버색에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없나요? 그럴 땐 어떻게 매니지 하나요? 예. 있습니다. 이렇게 장난식으로 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챗봇 서비스는 저희가 오픈했을 때 오픈 서비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치 않았던 질문들을 많이 하셨고, 뭐 그걸 위해서 저희가 나중에는 치챗이라고 하는 한 개의 트레이닝 셋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음성봇은 거의 뭐90% 이상이 의도한 서비스를 갖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갑자기 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는 없는데, 간혹 서비스가 종결되고 나서 갑자기 다른 형태의 서비스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두 가지 타입입니다. 제가 이미 트레이닝 될수 있는 부분들,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의 서비스는 그 음성 서비스 발라내기도 하고요. 너무 렐레번스가 떨어진 형태로 서비스 나가실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제 상담원한테 연결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고객한테 안내를 드리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대섭님의 질문 볼게요. AI 음성봇이건 다른 IoT 기기 중 AI 기능이 있는 제품이건 각 AI끼리끼리 대화도 가능할까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AI끼리 대화한다라는 거가 중요하다기보단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기존의 IoT 장비든 뭐 디바이스 머신 장비든 결국 대화하는 프로토콜이 뭐냐가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I의 가장 밸류를 갖고 있는 건, AI는 사람이 말하는 센싱 방식으로 인터랙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소리든 이미지든 텍스트 형태의 이제 말이든 글이든 이렇게 될 건데, 기기 간의 통신은 사실 어떻게 보면 프로토콜 어떻게 맞추냐의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부분,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보다는 프로토콜 어떻게 맞추는 게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또 볼까요?
실제 적용 사례에서 이니콜 가운데 음성봇에서 문제 해결이 되는 비율과 문제 해결이 안돼 상담원에게 포워딩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요. 또 음성봇 적용 후 성능 개선 과정에서 향상되는 정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네, 일단은 답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체 100이라고 하는 이니콜 중에서 기존에 이미 자동화 서비스라고는 ARS 영역이 고객사마다 좀 편중이 있으신데 보통 30%에서 50%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영역이 이제 상담사한테 넘어가는 거죠. 상담사한테 넘어가는 비율이 그래서 70, 뭐 50%에서 70%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KPI 잡으실 때는 반 정도를 음성봇이 처리하는 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음성봇이 처리한다는 건 음성봇이 그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을 처리까지 완료하는 게또그 중에 한반 정도 되는 거고요. 나머지 반을 사실은 이제 상담소한테 넘겨가는 형태의 KPI를 잡는데 좀 고무적인 거는 저희가 실제 숫자로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면 전체 음성봇이 처리해야 되는 100% 중에 음성봇이 처리해 주는 30%의 타겟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했을 때 실제로 한35% 정도를 완료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25% 정도가 음성봇 자체가 업무 처리 완료까지 해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비율은 사실 조금씩 바뀔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정도의 KPI에 대한 운영 지표를 놓고 그 지표를 맞춰갈 수 있게끔 또 변화 관리 해 나가는 게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물어보신 거는 음성봇 적용 후 성능 개선 과정의 향상된 정확도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기반 STT를 가지고 트레이닝 할 경우에 가장 좋은 건 스몰 데이터 러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때로는 10시간 단위를 가지고 음성 트레이닝을 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STT도 100%로 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도 100%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특정 이제 범위에서 80에서 90% 사이에서 플래토를 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데이터셋을 바꿔가면서 트레이닝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도에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성능 개선에. 그래서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STT 자체 정확도를만 가지고 트레이닝에 대한 개선을 가져오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왓슨 어시스턴트 트레이닝을 또 같이 보완적으로 만들면서 조금씩 병행해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시나리오적으로 어떻게 고객 만족도를 높여가는지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높더라도 고객 만족도가 떨어지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한테 우선순위를 여쭤보신다면 저는 사실은 고객 만족도를 더 높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기정님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음성봇의 경우 실시간으로 서비스해야 하는데 성능이나 이슈는 없는지요? STT 티스테스 솔루션의 경우 국내외산 솔루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IBM 솔루션의 현 상태는 어떤가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면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실시간이신 것 같아요. 이건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실제로 시장에서 눈 STT 솔루션들을 보면 실시간이라고 하는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 메커니즘 들여다보면 실시간이 아니라 준실시간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포인트는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음성 서비스를 고객한테 한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목적은 업무를 처리해 주는 거거든요. 처리를 하는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길거나 얘가 말을 알아듣는 게 너무 늦으면 서비스 만족도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내가 발화를 끝내고 나서 발화 끝낸 부분부터 바로 얘가 뭔가 응대가 오는 모습이 나한테 느껴져야지 이제 AI한테 음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실시간 STT와 준실시간 STT 차이를 말씀드리면 준실시간 STT는 한 문장의 발화가 끝난 시점부터 앞에 얘기했던 부분을 스캐닝하고 스캐닝된 결과가 전사로 떨어진 결과를 대화 쪽에서 알려주면 그걸 다시 T테스트 통해서 넘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대기할 수 있는 시간, 저희가 흔히 발화의 홉이라고 하는 홉에 대한 이제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실시간 STT, 제가 왓슨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 실시간 STT는 뭐냐면, 한 문장을 한 번에 스캐닝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안에 있는 단어별로 쪼개서 스캐닝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문장 음절이 다섯 단위일 경우에, 첫 번째 첫 음절,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음절,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음절. 이런 식으로 단위로 스캐닝 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좋아지는데, 첫 번째는 고객의 발화가 끝난 시점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스캔이 돼서 전사가 돼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첫 음절 단위로 잘못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문맥으로 훈련시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두 번째 음절을 잘못 알아들었을 경우에 세 번째 음절에 대한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전체 문장에 대한 걸 옳게 전사하는 방식 두 가지가
기술적으로 좀 차별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돼야지만 발화가 끝난 시점부터 돌아오는 다시 이제 제가 재발화해서 고객한테 응대 나가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그래야지만 성공적으로 이슈가 없다 말씀드릴 수 같고, 국내에서 솔루션의 하나를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재미난 건 TT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AI라고 볼수 있는 기술들은 아니지만 실제 고객 서비스 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시장에 굉장히 많은 TTS들이 나와 있고, 이런 솔루션들을 사실 많이 검토해 보셔서 어떤 발음이 좋은지, 또 최근에는 뭐 연예인 발음으로 해주는 TTS 솔루션도 있던데, 그런 것들은 고객 서비스의 종류마다 다르게 적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고객에 대한 어떤 서비스 편의성 측면에서 고려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IBM 솔루션 여기까지 한번 설명드리면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질문 가볼까요? 아까 국내에 3개 레퍼런스가 있다고 했는데 어딘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레퍼런스는 제가 홍보부에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건첫 번째 카드사는 알고 계신 현대카드를 제가 음성보 서비스 했고요. 두 번째 손보사는 제가 KB 손해보험을 했습니다. 세 번째 회사는 사실은 제가 홍보 동의가 되어 있진 않은데, 그 디바이스 쪽 제조 및 유통하는 회사의 서비스를 했습니다. 두 개는 금융사고 하나는 이제 제조 유통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가 근데 영역이 조금 틀려요. 아까 말씀드린 현대카드는 어떻게 보면 콜센터의 콜 디플렉션을 목표로 저희가 음성보 서비스를 한 개념이고, KB손보 역시도 콜 디플렉션이 목표이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히 디플렉션만의 목표가 아니라 이제 콜센터 트랜스포메이션 관점 디지털 채널을 되게 다양화해 나가고, 지금도 시작은 긴급 출동 서비스나 완판 모니터링, 이제 완전 판매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좀더 음성으로 고객과 인터랙션을 늘려갈 수 있는 형태 서비스들을 좀 찾고 확대해 나가실 예정에 있고요. 또 하나의 제조 유통 회사는 어떻게 보면 디바이스의 기기에 대한 문제를 빨리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셀프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 빨리 접수시켜서 실제 AI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그런 영역의 서비스 영역이었습니다. 여기 또 새로운 질문이 있네요. 금융권에서도 음성봇을 도입하나요? 클라우드 사용이 이슈가 된 적은 없을지요? 금융권이 아마 가장 음성봇 서비스가 화두가 된 영역이고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고객층은 금융임에도 불구하고 좀더 클라우드에 공격적으로 다가서려고 하는 고객분들은 안 되는 이유들을 쭉 늘어놓고 반대로 댈수 있게끔 만들어 가시는 고객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고객사들은 아주 굉장히 좀 클로즈되게 클라우드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우리 데이터 시큐리티 때문에 그냥 설치형 형태로 AI에 대한 디자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아마 작년 올 초까지가 클라우드에 대한 명확한 사용에 대한 기준이 정의가 되지 않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에 좀 민감했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AI 적용하는 영역들의 업무들을 그러다 보니까 약간 비중의 시스템 위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도 발화건대 혹은 또 이제 규정이 바뀌었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중요 시스템 쪽에서도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좀 만들어 갈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래 봅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음성 서비스들을 제공하면서 고객들의 반응은 없나요? 놀라는 고객들 없나요?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서비스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되게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전화를 끊어버린 고객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변화 관리 시간을 한 2주 정도 가져갔었고, 그 2주간에 캠페인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보통 이렇게 고객들이 늘어날 거로 예상을 했는데 굉장히 쭉쭉쭉 늘어나면서 사실은 지금은 되게 대부분의 고객들 콜을 저희가 실제 음성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번에 어떤 걸 해볼까요? 다음 번 질문은 성인의 말은 인식이 잘 되는데 어린이의 말은 인식률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상용어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SDT 인식이 가능한가요?
네. 좋은 질문인데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네요. 보통 저희들이 말을 인식하는 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트레이닝 데이터가 결국 성인이냐, 이제 어린이냐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인으로 받는 고객 센터 서비스들은 충분히 상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저희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형태의 충분한 트레이닝 과정을 가지고 갈 건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STT 인식만 갖고 서비스를 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STT 인식을 한 상태에서 의도 파악을 할수 있는 또 다른 AI 영역을 같이 결합해야지만 실제 서비스 상용에 대한 퀄리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린이의 말은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린이 데이터를 제가 트레이닝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건 가능합니다. 제가 올 초인 걸로 기억하는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학습 서비스를 하는데 자그마한 토이봇에 예를 들면 음성 서비스를 할수 있는 서비스를 넣는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거기에 트레이닝 데이터는 다 어린이들 기준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어린이들 위주로 저희가 트레이닝하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국내의 경우 통신사 주도화에 하는 AI 솔루션의 경우 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이 투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왓슨처럼 클라우드 기술의 AI 솔루션 구축을 고려시 투자 비용 등에 대해 절감이 많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네. 일단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AI 솔루션은 명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왓슨 클라우드 플랫폼 기준에 있는 AI 솔루션은 사실은 가격적으로 큰 버든이 전혀 되지 않아요. 이를테면 알고 계신 챗봇 서비스 같은 경우에 하나의 트랜잭션이 일어나는데 그냥 한국 돈으로 4만? 이게 한 달에 100만 건이 일어난다 해도 100만 원인 꼴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클라우드 기반의 AI 플랫폼 사용 비용이 크다라고 생각되진 않고요. 그에 반해서 사실은 AI 솔루션이라고 하는 건 AI itself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AI 솔루션을 가져다가 나만의 뭔가 AI 서비스를 할수 있는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이 되게 필요하고, 그 오케스트레이션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부분, 거기에 따르려가는 하드웨어들은 당연히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질문의 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왓슨을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고 온프레미스에다가 활용해서 설치형 왓슨, 아까 말씀드린 설치형 왓슨을 할 경우에 시스템 구축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게 아니냐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다소 들어요. 다소 드는데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초창기 저희가 왓슨 온 아이빔 클라우드 페퍼 데이터 위에 올리는 왓슨이 나왔을 때는 왓슨이 크다기보다는 고객사의 똑같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영역이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멀티 인스턴트를 돌릴 수 환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많은 형태의 용량의 VPC를 선정을 했어야 됐고 거기에 따라 시스템들을 많이 도입을 했어야 되는 건 맞고요. 지금 그 환경들이 굉장히 옵티마이저션 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그 폭으로 감소가 됐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치형 왓슨도 이제는 하드웨어에 대한 부담을 좀 덜고 할수 있는 환경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기타 AI 프로젝트라는 건 사실 AI만 고려하시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환경까지 고려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하드웨어 인프라는 좀 같이 병행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디자인하기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IBM에서 사용하시는 트레이닝을 위한 데이터셋은 어떻게 구하시고 어느 정도 양을 이용하시나요? 일단 구하는 방법은 저희들은 전적으로 고객사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객사가 원하시는 AI 서비스 영역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데이터셋에 대한 코퍼스를 저희가 정의하게 돼 있고, 그 데이터를 그게 음성이든, 그다음에 텍스트 데이터, 스크립트 데이터든 저희 고객사한테 받을 수 있게 되고, 양을 말씀드리면 음성봇의 경우는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게 10시간 정도 분량의 녹취 데이터와 이제 트랜스크립트 등뭐 전사 정보를 저희가 받아서 트레이닝하는 게 일반적. 기준이고, 또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데이터를 제가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네요. 아까 뭐 AI 관련 대표 회사들과 차별화 포인트 비교 내용이 있는지요? 네, 토탈 운영 비용 관련 경쟁력이 있는지요?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있고요. 따로 저희가 영업통에서 제품에 대한 비교 포인트들이라든가 운영비용에 대한 저희들 관점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제품의 차별화 포인트는 솔루션적으로 저희가 많은 세일즈 활동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세일즈 활동보다 더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 저희가 가장 많이 프로덕션을 해본 터라, 어떻게 보면 고객이 어떤 업무 스콥을 주어주시면 그걸 어떻게 가장 빨리 구현할 수 있게끔 하는 메토롤로지와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실제로 해봤던 인력들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다. 세 번째, 실제 고객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재화해서 스스로 가실 수 있겠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최대한 많이 드릴 수 있는 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솔루션을 떠나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솔루션은 좀 나중에 제가 기록했다가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봇을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적용한 사례는 없는지요? 네,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요. AI가 초창기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이 돼 있기 때문에 AI만 잘 적용하면 되게 다양한 형태의 AI 서비스를 할수 있어 하는 거였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저희가 해보니까 뭐 데이터는 빅인데 저희가 실제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늘 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솔루션을 직접 적용한다기보단 어떻게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잘 컬렉션하고 그 컬렉션된 데이터를 실제 트레이닝 세트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자체도 되게 어떻게 보면 카탈로그화돼서 내가 고객한테 인터랙션을 되게 중요한 포인트 데이터를 프로듀스만 잘 만든다고 하면 AI 연계해서 잘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질문은, 말씀하시는 인공지능의 딥러닝도 포함되어 있나요? 그럼 딥러닝을 돌릴 때 계속 저품질의 나쁜 데이터가 많이 들어온다면 인식률이 낮을 수도 있나요?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 일단 인공지능의 딥러닝 영역이 일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I를 모니터링한 AI for AI는 이제 딥러닝 영역이 좀 포함되어 있고, 특히나 인공지능의 오늘 말씀드렸던 주제인 음성 서비스는 아니고요. 특히 이제 이미지 쪽 디텍션에 딥러닝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은 딥러닝보다 더 중요한 건 뒤에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저품질 나쁜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면 인식률이 낮아진다. 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들이 가진 기본적인 프린시플은 가비진 가비지 아웃인 것 같아요. 아무튼 작은 형태의 챗봇이든 엄청나게 복잡한 이미지 인식이든 음성 인식이든 사실은 가비지 데이터가 들어오면 전체 인식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가리켜야 되는 교재 자체가 퀄리티가 낮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죠. 예. 뭐지, 또 질문 들어볼까요? 네, 거의 대부분 제가 질문을 드렸던 유사한 내용들을 지금 빼고 있는데요. 예, 제가 보니까 일단 거의 대부분 질문, 답을 드렸던 내용들이 비슷한 질문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거의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일단은 오늘 되게 바쁘신 시간 중에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한테 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Q&A 여기까지 해보고요. 몇 가지 이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좀, 당부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아직도 저희가 국내, 아까 말씀드린 왓슨이 상륙한 지 5년이라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왓슨이 한글을 접목시키면서 서비스 해온 지는 3년 반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던 사실과 바뀐 사실이 있는데, 되게 좋은 의미에서 바뀐 사실은 되게 다양한 영역의 AI를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어요. 또 하나는 한번 AI를 경험해 보신 고객분들이 되게 지속적으로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내부 업무 효율 생산성이라든가 고객과 인터랙션을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다라는 부분이 되게 바뀌어진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그냥 비단 챗봇만이 아니라 내 비즈니스 어떻게 AI를 적용할지를 되게 많은 부분을 기획을 하고 계신 거는 되게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점은
여전히 어떤 AI 솔루션이 좋아, 어떤 게 좋은 거지라고 하는 솔루션 관점에서의 계속해서 비교와 고민을 하시는 고객사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말씀드리지만 그게 어떤 AI 엔진인지보다는 어떻게 하면 빨리 한번 시도해서 그 시도를 통해서 내가 데이터 측면에서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이런 서비스를 할수 있었고 없어서 이런 서비스가 불가능하고 또 실제 업무 적용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효용적이고 안 효용적인지를 빨리 판단해 보실 수 있는 첫 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론적으로 AI 기술들을 많이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제로 AI를 어떤 형태로도 빨리 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거기에서 우리 회사가 혹은 우리 조직이 어떻게 AI를 적용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되게 빠른 시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AI가 그냥 어렵다 어렵다 계속 보시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번 해보시면 할수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실제 국내에서 숫자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뭐 수십 개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저희가 프로젝트 하고 나왔을 때 실제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내재화하셔서 역량을 늘려나가시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특정 IT 코딩을 하셨던 전문가도 아니고 AI 엔진 전문가도 아니시고 사실은 그 업에 계신 현업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업분들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 AI를 어떻게 활용하시고 확대해 나가실 고민하고 계시고 실제 운영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AI를 부디 어렵다고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할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빨리 해보시는 이세 가지 포인트를 제가 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차트로 이렇게 해서 기술을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많이 물어보시는 포인트를 저희가 잡아서 미리 준비해서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긴 시간 되게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가 IBM 가능한 한 데이터나 AI 쪽은 솔루션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설명들보다는 계속 구현해 나왔던 저희들의 사례와 저희들의 경험들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계속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끝으로 꼭 머릿속에 좀 기억해 주실 거는 올해 그다음 내년에 가장 큰 왓슨의 변화는 첫 번째는 왓슨 애니웨어, 두 번째는 실제 빌드 유어 AI 할수 있는 왓슨의 포트폴리오 확장, 세 번째는 트러스티드 AI, 결국 AI가 얘기하는 답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AI의 어떤 정확한 신뢰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까지를 가져가는 전사적인 왓슨 포트폴리오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그걸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더 많은 형태의 AI들을 실제 고객의 비즈니스에 확장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웨비나는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